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경영지도사 1차 회계 학 끝나고 2차 회계 학으로 돌아온 김들 세무사입니다. 여러분들 1차 회계 학이랑 2차 회계 학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먼저 알려드리고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1차 회계 학은 객관식이었죠. 객관식이었는데 2차 회계 학은 서술형. 월 서술형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중에서도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문제를 쭉 풀어나가는 그런 서술형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약술하는 약술형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서술형 문제들을 접하시는 분들은 그 서술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세무사 공부를 했을 때 2차가 전부 서술형이었어요. 한 10쪽 정도 서술을 쭉 해나가야 되는 그런 서술형이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한 줄도 쓰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큰일인데? 이거 어떡하지? 진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쓰기 위한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이거 쓰기 위한 것으로 초점을 잡고, 쓰는 연습도 많이 하고, 또 쓰기 위한 키포인트들, 그런 부분들 암기를 제대로 해주시면 충분히 쓰실 수 있고, 저도 또한 나중에는 시험 볼때한 10쪽 정도 스르륵 잘써 나갔거든요. 그래서 믿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된 특징으로는, 우리가 1차 때는 40문제 중에서 30문제 넘게 재무회계 파트였어요. 근데, 그리고 또 10문제 정도는 원가회계였죠. 그렇게 보자면 한75% 이상이 재무회계였다. 근데 2차에서는요, 50대 50이에요. 50점 그리고 50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차 회계학에 비해서는 원가의 비중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금 어떤 식으로 점수 배치가 되어 있는지 알려드리자면, 2차 회계학이고요. 큰 문제, 30점짜리 큰 문제가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서술형 문제가 30점씩 해서 두 문제가 나오고요. 재무회계 한 문제, 원가 한 문제, 딱 반반씩 비중으로 나와요. 그래서 재무회계 한 문제가 나오고 한 문제. 원가회계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이것만 봐도 정말 반반씩 나온다는 거알수 있겠죠? 30점짜리 큰 문제 하나하나 나온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약술형 문제. 약술형으로 간단하게, 비교적 간단하게 이것이 뭐 어떤 것이다. 어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약술형 문제가 하나당 10점씩이고요. 그리고 네 문제가 나와요. 10점씩 해가지고 네 문제 이렇게 되면은 네 문제 그러면 두 문제 두 문제씩 나오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재무회계와 원가회계가 각두 문제씩 나옵니다. 이렇게 정확히 반으로 나눠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를 이제는 무시하면 안 되죠. 재무회계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제 원가까지도 문제풀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다행인 것은 문제가 엄청 응용해가지고 막 사소한 것까지 다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그런 문제로는 안 나오고 기본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점수를 확보할 수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응용하는 그런 형태로 나오니까 기본에 충실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